되고요.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간헐적 단식을 잘못하게 되면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당뇨병 환자, 청소년, 고령자, 임산부와 더불어 간헐적 단식을 피해할 이들은 누구일까? 일단 김준희 씨는 네. 간헐적 단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간헐적 단식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 4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와! 네. 오, 왕자 아니야? 왕자 아니야? 아, 복근이 생겼네요. 몰라. 근데 저는 이제 바쁘니까 사실 이 간헐적 단식이 너무 저한테 맞아서, 맞았던 거죠? 예, 제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혜영 씨도 지금 성공했어요. 예, 저는 엄청 살을 한 8kg 정도 뺐죠. 제 사진 봐요. 잘한 소망이에요. 웃기고 찍은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살짝 한번 스탠드업 해주시겠습니까? 왜요? 아, 너무 예뻐졌으니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말라. 굉장히 아니, 근데 사실 정경미 씨가 원래 뚱뚱한 스타일도 아니었고, 저 정도면 너무 마른 거 아니에요? 복부비만이었죠. 아니, 근데. 바지가 너무 커요. 바지가 좀 커. 이게 26인데도 크다. 어쩜 좋죠?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얼마 전에 해서 성공을 했는데, 뚱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난 모르겠는데. 아, 저는요. 기억이 없는데. 아이 임신하면서 저는 35kg를 찐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 네, 그전에는 무릎이 좀 살이 쪄있을 때 무릎 관절이 좀 안 좋더라고요. 특히. 그 이제 근데 남편 또한 좋아하니까 계속 이제 제가 운동을 이제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죠. 예. 근데 요즘 근데 좀 요즘에 제가 것 같아요. 좀 피부도 좀 까매지고 혀에 살이 빠지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혀도 살이 빠지면 말이 좀 빨라지고. 아, 혀에도 살 쪘었구나. 혀도 살이 쪄요? 나는 완전 좋아하는 거야. 나는 오이만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래? 야, 근데 오이만 먹는데? 오이만 먹는데 살이 안 빠지냐? 너 어떻게 먹는데 했더니 오이 하나에 쌈장을 이만큼 씹어. 쌈장을 이만큼 씹는 거야. 나한테 보상해야 될 거야. 쌈장의 그 맛은 나에게 보상을 줘야지. 그러니까, 오이만 먹는데. 사실 내 아이돌들도 마르긴 되게 말랐지만 뭐 이렇게 단기간에 좀 해보죠. 간헐적 이런 거. 아니요, 저는 간헐적 단식은 한 3일 시도해보고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건 내 길이 하지 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딱 느껴져가지고. 기현 씨 어떻게? 그러니까 6일은 저염분으로 먹고요. 식단으로 먹고 하루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막 먹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막 먹는 날에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먹어요. 치킨, 피자, 뭐 짜장면, 진짜? 탕수육. 뭐, 근데 살이 찌지 않을까? 근데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워낙에 활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웬만하면 살이 안 찌어요. 저염식이나 무염식 이런 것도 해봤어요? 해봤어요. 무염식은 사람이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너무 맛있어. 두 달 동안. 두 달이요? 진짜 소금을 아예 안 먹었어요. 오. 네.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어지러워. 위험해. 교수님, 무염식을 두 달이나 했다는데 건강상에 괜찮을까요? 아유,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염분이라는 건 소금이잖아요. 네. 이 소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소금은 혈액 속에서 농도를 조절하는데 우리가 먹는 소금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소화액을 만드는데도 이 소금이 있어야 되고 소화액이 분비되는데도 필요합니다. 네. 이 저염식을 계속하거나 무염식을 한 달에 보름 이상 지속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섭군도 지금 다이어트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기광이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했었어요. 기광이가 하는 다이어트가 저한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염식?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복싱. 어떤, 복싱? 네. 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가장 좋아진 점이 있다면 뭐예요? 아무래도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체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외형적으로 많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 네. 아, 어느 근데, 부분에? 아, 복근. 복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소쿤 거 한번 보나요? 봐야죠. 아, 네? 지금요? 예? 네? 있을라나 모르겠네. 웬만하면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그래요? 아니, 수영장 가도 뭐 잘 걱정 되네.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초콜릿, 초콜릿. 어떻게 저기 돼 있지? 초콜릿이에요. 코끼리, 코끼리. 조기가 되게 조기? 코끼리가 있습니까? 조기요? 조기요? 생선 조기? 이제 풀어보죠.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위험군들입니다. 정답 보여주십니다. 하나, 둘, 셋, 드세요! 자. 저는 위암 환자라고 적었는데, 이 위암 환자분들이 보면은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그 불규칙한 식사생활 때문에 이런 병에 잘 걸리더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걸렸는데
또 약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네.